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기니. 오늘 다룰 작품은 히노마츠리의 만화 뱀파이어 기사를 원작으로 주인공 크로스 유키를 둘러싼 제로와 카나메의 삼각관계를 다뤘으며 그 속에서 뱀파이어들의 고뇌와 어두운 과거들을 다룬 다크 판타지 애니메이션 뱀파이어 기사 1부입니다. 본 영상은 뱀파이어 기사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세상의 인류가 한번 멸망했을 때 등장한 존재 뱀파이어. 그 최초의 뱀파이어들 중에서도 인간과 전혀 맺어지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대리해온 존재를 순혈종 뱀파이어라 칭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피가 얼마나 섞였는지에 따라 귀족층과 일반층, 그리고 인간이었다가 뱀파이어가 된 인간 출신 뱀파이어와 이성이 없는 괴물인 레벨 2로 서열이 나뉘게 되고, 특히 영생을 사는 순혈 뱀파이어의 경우 흡혈을 통해 인간을 뱀파이어로 만들거나 다른 뱀파이어를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능력을 지녔으며 최초의 뱀파이어가 가진 힘을 고스란히 이어온 만큼 아래 계급의 뱀파이어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거스를 수 없게 됩니다. 마시로나 유키, 소레와 아카쿠 나이 모노 나이고 가네. 오조차 지오 스테모 이카네. ヴァンパイアの面汚しがヴァンパイアに近づいてはいけない。大丈夫、近づいたらその瞳に囚われる。다섯 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 소녀 유키. 새하얀 눈밭에 서 있던 그녀는 순혈 뱀파이어인 쿠란 카나메에게 구출된 뒤 사리 크로스 학원의 이사장 크로스 카이엔에게 맡겨지고, 그날 이후 카이엔의 양녀가 된 유키는 뱀파이어가 두려운 마음에 카나메를 멀리하던 것도 잠시, 점차 그의 상냥한 마음씨에 반하여 카나메에게 깊은 애정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파이어에게 부모를 잃은 키루 제로를 만나게 된 유키는 뱀파이어를 향한 증오로 망가져가던 그를 보살펴주며 소꿉친구를 넘어선 가족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그러다 카나메를 중심으로 학교의 뱀파이어들의 수업, 즉 나이트 클래스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된 두 사람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뱀파이어들로부터 일반 학생들을 보호하는 가디언을 맡게 되며, 나이트 클래스의 학생들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히 그들을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쿠란 카나메와 겐키가 別に 카나메 선배だけを 見てたわけじゃないよ. 本気で 思ってるのか? デイクラスと ナイトクラスが うまくやれてるなんて. 思ってるよ。 ヴァンパイアと人間が 仲良くなれればいいって そう願ってるから。 理事長は ナイトクラスの連中は 平和主義に賛同した いいヴァンパイアみたいな言い方してるがな、 俺は信じない。 俺がガーディアンの仕事を引き受けてる理由は、 人の形をした獣どもの 一番効率のいい倒し方を見つけるためだ。 分かってる。 穏やかなヴァンパイアだけじゃない。 記憶にない私の両親も 뱀파이어에 襲われたの かもしれない. 그러던 어느 날 최근 제로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유키는 갈수록 나빠지는 그의 안색에 장난인 척 제로가 숨긴 약을 빼앗았다가 그 약이 뱀파이어들이 먹는 혈액 성분의 타블렛인 것을 발견하고, 그 후 학교 밖으로 나간 제로를 찾아다니던 유키는 우연히 어느 소년의 풍선을 되찾아주려다가 그가 이성을 잃은 뱀파이어, 즉 레벨 2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년과 대치하게 된 유키는 갑자기 10년 전 뱀파이어에게 습격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그 공포심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 순간 유키의 피냄새를 따라온 카나메가 등장하며 가차없이 그 레벨 2의 소년을 해치워버립니다. 크로스 리지총, 아나타와 고지분의 평화주의의 리소를 제로에 고아사세를 つもりですか? 기류군은 가족을 뱀파이어에 殺された。 これ以上酷なことをできるかい? 一家を襲ったのはただのヴァンパイアじゃない。 僕と同じ純血のヴァンパイア。 ゼロ。 私ね、 ゼロが言ってたこと 少しだけ分かった気がした。 あれはヴァンパイアじゃない。 人の形をした獣。 来るな! どうして? 私たちは同じ。違う。違う。ごめん。私勝手に思い込んでた。とんだ思い上がり。いえ。
純血種の牙にかかった人間はゼロ？ヴァンパイアに変異する。いや！勇気。ゼロがヴァンパイア。사실 4년 전 키리울가를 습격한 뱀파이어는 순혈종이었기에 그 뱀파이어에게 목덜미를 물린 제로 또한 서서히 뱀파이어로 변이하였으며 그는 4년 동안 정신력으로 그 변화를 이겨내고자 했으나 결국 뱀파이어의 강한 본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제로의 비밀을 알게 된 유우키는 그의 앞에서 뱀파이어를 짐승이라 말한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며 뱀파이어를 증오하는 제로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쉽게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 후 제로를 나이트 클래스에 편입시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유우키는 곧장 카나메를 찾아가 그의 편입을 막아줄 것을 부탁하지만 순혈종에게 흡혈당한 인간은 반드시 레벨 2로 타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 클래스에 남겨둘 수 없음을 듣게 되고 이에 아무런 성과 없이 기숙사로 향하던 유우키는 잠시 제로의 상태를 살피러 갔다가 그가 대뱀파이어용 종인 블러디 로즈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는데 俺を撃て。お前の手で俺を殺してくれ。俺はお前を食おうとする自分を止められなかった。撃てよ俺を。できないよそんなこと。だったら俺に構うな。ゼロ。の味方になる。たとえ要先輩に許してもらえなくても。그리고다음날카이엔과함께제로의처분을상의하던카나메는그에게뱀파이어를길들이는술식을사용하는조건으로데이클래스에남을수있게허락하며유우키에게제로의제어팔찌를부여하고그럼에도자신이유우키를다치게할것을염려한제로는그녀에게대뱀파이어용총한자루를쥐어주며언젠가자신을레벨2가되면유우키의손으로죽여줄것을부탁합니다그후평소처럼학교생활을이어가던제로는이번에새로들어온윤리교사가현직최고의뱀파이어헌터이자자신의스승인야가리토우마인것을발견하며헌터협회측에서자신의존재를알아차렸음을깨닫게되고이에야가리를피해다니던제로는복주를억제하기위해타블렛을계속섭취해보지만체질상자신의육체가그약을받아들이지못하면서결국또다시유우키를흡혈할위기에놓이고맙니다그모습을발견한야가리는제로를따로격리시킨뒤끝까지본능으로부터저항하라고충고하며과거그의일가를습격했던순혈뱀파이어가아직도살아있음을알려주고그후제로의방을찾아간유우키는그가레벨2로타락하는것을늦추기위해혈액타블렛대신자신의피를줄것을결심하는데나의血を飲んで許せない自分を分かって言ってるのごめんね一緒に一番許されないことしよう怖い私を食べちゃう반바이어니근데이테모오레오치오호시가르지분을토메라레나인다모미스테로요와카테르다로오레니토테와이치지시노기니시가쓰기나인다토메테아게르테있다데쇼아타시오니근데모난도다테반바이어모아타시모니쿠메바이요스크나크토모소레와아키레메나이테고도다요오마에오니쿠메와케나이다로히토가自らの血を餌にして、ヴァンパイアという存在を生かそうとする罪深さ。誰にも知られちゃいけない。毛先、濡れてるね。何か洗い流したの。気づかないわけない。この人が。いつからだろうか。君が僕に全てを話さなくなったのは。絶対に後悔しないと決めたはずなのに。なのになぜ、こんなにも。胸が苦しいんだろう。
그리고 얼마 후 원로회의 수장인 이치용을 만난 카나메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피를 탐내는 그의 모습에 원로회가 순혈종을 이용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짐작하며 이치용의 손자인 이치조 타쿠마 또한 자신의 감시 역임을 깨닫게 되고 이에 그들로부터 유키를 지키기로 결심한 카나메는 제로에게 그녀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이야기하며 그가 절대 유키를 배신하지 못하리란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제로를 살려두는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트 클래스의 전학생인 쿠레나의 마리아를 만난 제로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과거 자신의 가족을 습격했던 순혈 뱀파이어 히오 시즈카임을 깨달으며 현재 그녀가 힘을 비축하기 위해 남의 육체를 빌리고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다 시즈카를 보좌하는 인물은 바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키류 이치루였기에 제로는 그 두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치루와? 소토, すぐ 戻るって. 狩人どもの 双子, 全ては罪深き定めのせいか. お前にさらに罪深き定めを授けよう. 유명 뱀파이어 헌터 가문의 쌍둥이로 태어난 제로와 이치루. 사실 뱀파이어 헌터 집단은 오랜 옛날 최초의 뱀파이어들 중 한 명의 피를 마시고 강한 힘을 얻은 인간들이었으며 그 피의 저주로 인해 헌터 가문에선 쌍둥이를 임신하더라도 태아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본능을 가져 온전히 두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나 돌연변이처럼 쌍둥이로 태어난 키류 형제는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쌍둥이라는 이명이 붙게 되며 뱃속에 있을 당시 제로가 이치루의 힘을 삼켰기 때문에 동생 쪽이 병약한 육체로 태어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책감에 더욱 이치루를 아꼈던 제로는 동생이 원한다면 모두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정성을 다했으나 이치루는 제로와 비교당하는 일들에 지쳐 점차 자신의 형과 부모를 증오하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히 시즈카를 만나게 된 이치루는 슬픔에 잠긴 그녀에게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부모가 헌터 협회의 지시로 시즈카의 연인을 죽였다는 사실에 그날 밤 몰래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俺にとってあの親たちは少しずつどうでもい存在になっていた。そういえば感謝してほしいね。ゼロだけは生かしてほしいと静香様に頼んだのは俺なんだよ。俺も静香様に運命を変えてもらったんだ。まるで神様だよね。あの女が神。彼女は約束を守って俺を病とは無縁の体にしてくれた。本当にゼロは何も分かってない。 そうか、 レベルEの発作。 自分の汚れた魂を恨みながら 理性のない獣へと落ちていけばいいんだ。 한편 제로와 시즈카의 관계를 알게 된 유키는 제로를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다가 순혈 뱀파이어에게 물린 인간은 자신을 문 그 뱀파이어, 즉 주인의 피를 마시면 레벨2로 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시즈카로부터 거래를 제안받게 된 유키는 그녀의 피를 제로에게 주는 조건으로 자신을 시즈카에게 바치거나 카나메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 후 학원 무도회에서 카나메와 말치를 추던 유키는 넌지시에 그가 예전부터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카나메로부터 강한 포옹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듣게 되고 이에 도저히 그를 죽일 수 없었던 유키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여 그날 밤 시즈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私は追われている。もっと力が必要なのだ。分かっているであろうな。純血種である私の牙がそなたにうがたれるのがどういうことか。 유키から離れろ。 この人だけが ゼロ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んだよ! なぜ止める？俺はこいつを! 飼いならされよって。 やっと主の声を聞けて嬉しいか。 本来の体に戻ったからこそ 私の声はお前を縛る力となるのだ。 ゼロ! 奪うな。もう俺から何も! you
この程度では死ねんな。心の奥底で願っていたのだろう。私と共に滅ぶこと。그순간이치로가제로의공격을막으면서시즈카는무사히그방을빠져나가게되고이에이치로와교전하게된제로는그가시즈카의피를마셨을뿐흡혈까지당하지않았음을알게되며그로인해이치로가그녀의흡혈로뱀파이어가된자신에게질투심을품어왔음을깨닫게됩니다한편시즈카를기다리고있던카나메는자신또한사랑하는사람을위해그녀와똑같은일을꾸미고있음을이야기하며단숨에시즈카의심장을관통해버리는데한타의무기대치유력을쏟아냈다이마심장을에그리털아れれば純血の私とて死ねるやもしれん初めて会った頃の幼いお前は私と同じものを見つめていたあなたが本当に憎んでいたものを僕が必ず滅ぼしましょう純血を喰らった純血のヴァンパイアお前の行く先は真の暗闇しかないぞ分かっていますカナメ様が火を静か그후쓰러진시즈카를발견한이치로는그녀에게자신의피를마셔줄것을부탁하지만시즈카는이치로만은절대뱀파이어로만들지않을것이라며그대로숨을거두고그모습을지켜보던제로는시즈카의피에공명하는바람에심한발작을일으키게되며그녀의남은피를마시고사라지는이치로를붙잡지못합니다그리고다음날레베이의변이로방에감금된제로는희미해져가는이성을붙잡으며유키의이름을부르짖는데残念だよ。君を救ううち飲めなかったんだね。残しておいてあげたのに。驚いた。まだ自我が残っているとはね。僕の体に流れる純血は君の命を流れさせ、狂気の影を遠ざける。お前のためじゃない勇気のためだ吸うんだよ勇気그렇게제로를구해낸카나메가본격적으로복수를시행할것임을암시하며뱀파이어기사1부는끝을맞이합니다뱀파이어기사1부는원작만화책5권까지의내용을13편의화수로제작한애니메이션이며제로의과거사와시즈카의죽음까지를다루었고특히원작과달리카나메가제로에게흡혈을지시하는장면을마지막에추가하면서그가제로를유키의방패이자자신의복수를수행할기사로점지했음을강조하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본작품에서가장인상깊었던점은초반엔제로의원수로만등장하던시즈카가사실거대한흑막에의해연인을잃은피해자였다는것이며그외에도서로다른길을지향하는키류형제와뱀파이어를향한공포로카나메를완전히사랑할수없는유키등복잡한관계구성과꼬리에꼬리를무는갈등이작품에빠져들수밖에없는매력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본작품은유키의과거사와카나메의복수가시행되는시즌2도존재하니다음편도기대해주시길바라며여기까지뱀파이어기사1부였고요여러분의구독과좋아요는힘이됩니다구독을하시면다음영상을더욱더빨리만나보실수있습니다그럼많은시청과관심부탁드리면서다음편에서만나뵙겠습니다